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창세기 29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황토빛 멍울로 슬픔을 감춘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은 77세 때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약 40일 동안 걸어서 자기 부인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도착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77세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무임으로 봉사를 하고, 이때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40세가 평균 결혼 나이지만 아주 늦은 나이로 결혼을 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짝을 상상하면서 나애를 그리워했지만, 진작 첫날 밤을 치르고 나자마자 보니 처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결혼 제도를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기 때문에 놀랄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황토빛 멍울로 슬픔이 막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면 저 뒤 창문에서 황토빛이 물이 막 들어와서 베란다나 대청에 멍울을 많이 낚여놓고 간 것처럼 상상조차도 안 했는데 자기 부인이 레아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황토빛 멍울로 많이 영적인 마음속이 파손이 됐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황토빛 멍울입니다. 멍울이라는 것은 우유나 물이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멍을 썼다고 그러지요. 그 가슴의 상처는 아직도 야곱에게 남아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황토빛 멍울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편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기다리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환경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날을 지금 현재로 땡겨와서 행복은 미래 거를 현재로 당겨와서 미리 느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황토빛을 깨끗하게 은혜로 청소하시고 영적인 공간에 예수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오니까 금은보화가 막 보이네요. 이 시간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져가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세례요한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이럽니다. 여러분, 이름이 천국 생명책의 기록이 되려면 신앙생활은 자원하고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이라고 결정해놓으면 그것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는 많은 사람을 며느리도, 여러분, 자기 유다 부인도 죽이고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오난도 죽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을 하면 우리는 순종을 따름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29장 24절 비패롤부터 시작을 합니다. 2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이제
자기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의 부인이 레아예요. 여러분 신앙이 좀은 고단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마음에서요. 영에서요. 마음에서 영에서 이기면 은혜가 되어줘요. 여러분 교회 봉사 고단하고 고단하다고 생각하면 레아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예수님 역할하는 모형학입니다. 그죠? 내 부인을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종을 줬다고 그럽니다. 24절에 보면 실바를. 실바는 누구의 여종이었냐면 라반의 여종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붙여줬는데 혹시 아기를 못 낳으면 대리모로 주는 거예요. 이때 문화는. 그죠? 자, 그쯤 이해를 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와이텐 라반 라우에트 질바 시프하트 레아. 그죠? 자, 또 주었다. 누구를요? 질바 시프하트 실바를 여종 실바를 주었다. 지금 야곱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또 하나의 부인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아이고 야곱은 복도 많지 어떻게 내 부인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라반의 어떤 계략이었습니다. 노동을 평생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연단을 시켜서 라반 것을 다 가지고 금이 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환영하려고 순종을 주셨는데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안 해요. 과정에서 난처하니까 안 해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금이 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라반이. 에? 여종을 주면 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실바합니다. 실바는 고유명사입니다. 여성형입니다. 원령은 질바라고 합니다. 질바. 우리나라 성경은 실바라고 그랬지만 자, 고유명사인데 똑똑 떨어지다. 모략이 똑똑 떨어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여라 할지라도 말씨에 맵시에 이 말하는데 은혜가 똑똑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거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 흠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은 아까워지 않는 거, 거절하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생겨요. 인색하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생겨요. 찔끔찔끔 여러분 노숙자 무슨 기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드려도 드려도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출국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쫙 앉아계신 노란 옷을 입고 앉아계신 걸 봤습니다. 그냥 환상이요. 또 따지지 마세요. 그냥 환상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보면 이분이 복받은 사람일지 복은 받은 사람인지 복을 못 받을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 여성형이 언어가 거칠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자들의 향수, 향주머니, 여인의 몸 정결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지요. 그죠? 대제사장직 우임식 갈 때 모략을 붑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신에게도 또 방부제로 씁니다. 이런 여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시브하토 그 여종. 그 여기는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도 시녀, 그죠? 시녀로 주었다. 시녀. 명사, 여성,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는 야곱이고, 명사, 여성, 단수는 질바고, 그렇죠? 원형은 시프하입니다. 시프하. 뭐가요? 시녀가. 소득 없이 일하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종은 뭐예요? 주인 의식이 없는 사역자. 그죠?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 신앙생활할 때 주인 의식이 없으면 시키는 것만 해요. 주인은 될 수가 없고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에? 불이 켜져 있다. 작정 기도하고 부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에? 즉시 어떡하죠? 얼마 안 들어가도 끈다, 이 말입니다. 에? 믿기를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종은 소득 없이 20년 동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요. 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로 교회나 다니면 됐지 이럽니다. 다른 교회 다녀도 됐지 이겁니다. 여러분, 식당도 아무 데나 가요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맛있고 정갈하고 깔끔하고 에어컨도 뽕뽕 나오고. 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적용하는 말씀이. 우리의 살갗에 그 공감대 넘치는 말씀이. 그러면 수십 년 헌신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은 최고 큰 은혜가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면 은혜가 영을 끌고 다녀요. 은혜가 영을 끌고 다니면서 사건을 만들고 사건을 처리하고 무엇을 인수받고 이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해봐, 그럼. 다 해봤는데, 그래. 근데 그때 은혜가 없이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아무리 심져봐요, 아기가 나오나. 이 시간 은혜가 다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영적인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에? 그 지적 한번 받았다고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오고 막 그냥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소득 없이 일했던 거 회개하시고, 아멘. 과거에 일했던 거를 이 시간에 밝게 아멘하면 다 소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년이 지나가지 않고 소급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소득 없이 다 한 거예요, 지금요. 뭐는 좋은데? 이름은 좋은데. 이름은 좋은데. 그래서 무료로 자식도 다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이라고 못했잖아요. 내가 뭐를 장만했는데 내 거라고 못해요. 주인의식이 없으면. 다 가져가요. 마귀가 다 가져가요. 화를 줘서, 분노를 줘서, 못 참게 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해서. 그죠? 이 시간에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비, 장세기 12장 16절 여종, 장세기 16장 2절 여긴 누구죠? 하갈. 하갈. 첩, 장세기 16장 3절 시녀, 장세기 30장 4절 시종, 계시록 19장 20절 시종이라 이 말이에요. 라반이 레아가 아기를 못 낳으면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준 거예요. 나를 섬겼듯이 내 딸 레아를 그렇게 섬겨라, 그런 거예요. 에? 여러분, 주인과 종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인은 힘들다고 드러누워서 텔레비전을 켜고 쉴 수는 있지만 종은 돌아와서 무슨 일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도로 신앙생활하시고 자녀로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집종, 사무엘하 14장 7절 노예, 역대하 26장 10절 종, 시편 123장 2절입니다.
렐레아 레아에게 불벌레 전치사 리 고유명사 누구야 불러면 얼른 와야 돼요. 뭐뭐 얘기니까 불벌레 전치사 리는 뭐 투 애트 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야 하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처럼 붙어서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 이텐 라반 라반이 그에게 질바도 주었다. 계속 접속사 와 동사 칼령 남성 3인칭 단수. 여러분 야곱이 아우 저 실바가 예쁜 거 보니까 레아 들어올 때 그 사람도 좀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안 했어요. 스스로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칼령 미완료 형이니까. 원형은 나탄 열매를 내다. 기적을 행하다. 열매 뭐를 냈어요? 자녀를 낳게 했어요. 에?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자녀를 낳습니다. 기적을 행하다. 기적을 행했어요. 자식을 못 낳을 때는 대리모로 좀 해준 거죠.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면 뭐를 넣으신대요?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그죠? 기적은 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기적은. 에?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 그 다음에 돈을 돌과 전하게 하다.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84세 돼서 50세 가까이 차이 나는 레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유와 그런 게 없어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세월 다 가요. 에? 그냥 순종하다 보면 과정을 이해시켜줘요.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전 히브리로 가보면 언약을 세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게 주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는데 20년 있다가 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20년 동안 고생. 그러니까 여러분 잔깨가 많은 사람은 연단이 20년 걸려요. 우상 숭배 드라빙 같은 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걸리는 겁니다. 그거 왜요? 여러분 우상 숭배 속성이 없으면 단순해요.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에?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써 예언으로 여러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가면 위임하다 붙들어 매놓다 붙이다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 줬다는 건 뭐예요? 나를 만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감동해요. 충성하고자 감동하고 헌신하고자 감동하고 에? 물질 내놓고자 감동하고 그런단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자막에 감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명함이에요. 여러분의 명함입니다. 나의 명함이 아니라 목사님 명함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이름이 내려가면 주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임에서 어디다가 붙들어 매놨어요.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꼭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에? 라반! 라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얗게 만들어 놓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손해보게 만듭니다. 거짓말하면 출애굽기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다섯 배로 갚으라고 했어요. 큰 거짓말하면. 작은 거짓말하면 네 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생활에서 거짓말 많이 해야 하네요. 대표 기도할 때 거짓말을 참 많이 해요. 그거 천사가 지금 찍어요 안 찍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찍어요 안 찍어요? 그죠? 그래서 전송을 보냅니다. 야, 거듭났나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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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요. 예? 여러분들. 근데 아직 소식 안 오네. 아직 소식 안 오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군중들 앞에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망치는 기도예요.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맑아져서 언어의 미사 여구와 분별력과 나를 청소하는 이 언어 구사력을 주세요. 회중이 감동하는 언어 구사력을 주세요. 내가 감동되고 회중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요.
막 천사가 감동되고 지금 부들부들부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라반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자 지금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황토빛 멍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했는데 일단 술을 진탕 먹여버려가지고 포도주를 먹여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는 게 뭐죠? 세상에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오니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세상에서 강박해갖고 교회를 오니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이 캄캄하니까 하나님 말씀 해석이 안 돼요. 죄종이 먹잇감을 팍팍팍팍 던져주니까 사냥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를 사냥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가끔 술 먹고 흐느적거리고 캄캄한 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고 이렇게 긁고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황토빛 멍울이에요. 멍울 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바라볼 때마다 아파요. 이건 아니었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그 그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보면 예수님이 이러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집사야. 요즘에 가서 보면 야 집사야 나 이거 아니야 고양이도 명령해.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취해서 야곱처럼 일주일 동안 포도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라반이 이방이 레아방 라헬방이야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취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세상에 취하고 체면에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까움에 취하고 인색함에 취하고 그냥 전 인생을 예수님한테 거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살지 내가 어떻게 될지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우상 숭배했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자식이 예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저도 제가 다 받을 테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과 상금을 받으셨으면 잘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와 예시 바보 게르 왜 힘내. 그리고 아침에 보니 이제 아침에 본 거였죠. 직역은 그렇고요 의역은 야, 아침에 야곱이 보니 그런 거예요. 네? 와 예인 하입니다. 뭇뭇이 되다 뭇뭇을 만들어지다. 이 하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이 하이라는 타동사는 예호바라는 하나님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이미 됐는데 여러분 과정에서 의심하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미 됐다라고 예언을 내려왔는데 부글부글 끓어서 넘쳐서 말해줬는데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언이 내려갔는데 그죠? 그 야곱이라는 것 의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뭣뭣이 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야곱이라고 그런 겁니다. 와헤이인데 그래서 직역은 그리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침에 바보 게르 아침입니다. 불불리 전체사배 정관사 단모마 명사남성 단수 명사남성 단수는 이제 아침이에요. 정관사 단모마니까 그날 아침만 그런 거예요. 계속 평생 아침이 아니고 그날 아침에 무슨 날 아침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내 아로 본 그 아침에 추억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 아침에 나는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를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와! 이랬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네?
전과자 단모만데 불분리전자 뺀데 아침하고 연결되고 레아하고 지금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살 팔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에? 아침합니다. 보케르 바카르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열이 되는데 쪼개다 열다 부지런히 검사하다 어떤 것을 살펴보다 이것이 아침의 계시성이고 소의 계시성입니다. 아침으로 번역됐고 바카르로 소로 갑니다. 그래서 소는 쪼개졌어요. 굽이 쪼개졌어요. 하나님 것과 우리 것. 그죠? 다 하나님 거지만 다 바치면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나만 바치라고 그래요. 그죠? 그것도 제대로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쪼개다 열다 부지런히 검사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살펴보다. 이게 계시성입니다. 찾다, 묻다, 구하다, 살리다. 이거를 통틀어서 의역을 하면 기도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가족을 살펴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그죠? 그래서 아침, 새벽, 주야, 날, 미명, 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욤. 뭐라고 했죠? 본심을 드러내지 않다. 날, 동안, 연, 월, 일, 세월, 평세, 이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복을 받는 것인지 모르니까 선지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생명이 얼마만큼 산다는 것이 내려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걸 수용한 거예요. 믿음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을 칼로 어떻게 하거라 이랬을 거예요. 왜요? 금방 죽는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건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하면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본심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쌩쌩하다고 어떻게 해야죠? 보련사로 가니까요. 꼭 깨닫길 바랍니다. 왜인네 본인은 감탄 불변사입니다. 오, 이렇게 놀란 거예요. 황토빛 물이 막 들어오면서 오 마이 라엘이 아니고 레아였구나. 오 행복이 아니고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지금요. 그래서 신내란 말은 헨이라는 감탄 불변사. 지시부사, 의문사, 조건접속사에서 유래돼서 보다, 자, 아, 우 이런 걸로 번역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하고 전혀 딴 환경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감탄사입니다. 히 레아 와 요메르 엘 라반. 그녀는 레아였다. 그가 말하였다. 라반에게. 마 초트 아시탈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 막 튕겨져 나갔겠죠. 에? 어머나 이러면서 이게 튕겨져 나갔겠죠. 직역은 마 초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역은 어찌하여 이같이 됐습니까? 이런 뜻이고요. 아시타 외삼촌이 행하셨나이까? 그런 거죠. 아시탈리 당신이 내게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행하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2인칭에 당신 그죠? 남성이니까 라반이 남성이지요. 가령이니까 스스로 완료니까 이미 부인이 돼버렸어.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부인이 됐어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고난이 왔어. 그러면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면 참 쉬운데 에? 어떤 분이 말했죠. 참 쉽죠. 이. 말하기는 쉬운데 마음 바꾸기는 어려워요. 정신이 바뀌어져야 그 순종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순종을 짜증나게 해. 그러니까 천사가 안 붙어. 순종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에? 하, 이 예배.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푹 쏴주고 이렇게 여러분
방어하게끔 방어의 물질이 지금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다 동사 가령 완료 남성 인칭 단수니까 원형 아샤 노동하다 이러다 기적을 행하다.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같이 이 말은 형용 대명사 역격 여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조트. 불규칙 여성형에서 이래서 교환법에서 의해서 나쁜 양을 좋은 양으로 바꿔치기 한 거를 이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양, 누구를 누구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라엘을 레아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원전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할로페 라헬 아바드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라엘을 위한 봉사한 것이지. 그죠? 지금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 합리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하얗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고난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 여러분 기도한다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그러면 와리카리 와리카리 쓰리. 아 20년만 고생하랴. 그럼 다 해주네. 그러면 20년 동안 즐겁게 살으면 되는데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불안해요. 에? 근데 여러분 20년 연단져갖고 다 천국 가게 생겼으니 20년 이제 생략되어지고 지금 끝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고쳐지면 연단은 지금 끝납니다. 참 행동 고치기는 쉬워. 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안 고쳐졌어. 그러니까 다음 할 때 또 그렇게. 왜 안 고쳐져도 마음이. 지금은 고쳐져도 그 행동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동만 그렇게 하지 마음이 안 고쳐졌다니까. 아니 순종 온다고 그래. 왜? 순종 오면 좋은 건 줄은 알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중이. 좋은 건 줄을 아는데 마음이 안 고쳐졌으니까 사건을 만나면 또 옛날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연단이 안 끝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죠? 그들은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할로 빼 라헬. 할로 이것은. 이거는 절대 부정사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에? 내가 빼 라헬. 내가 라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7년 견뎠는데 언제 내가 레아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을 듣고 라반이 어떻게 생각됐을까요? 똑똑하면 연단 더 봐도. 똑똑한 게 뭐냐? 자기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진짜 똑똑한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영적인 말로 지혜라고 그럽니다. 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이렇게만 해주신다고 그랬지. 그 번지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에? 할로우라는 말은 거의 의문사 정관사 하예요. 플러스 의문 부정부사 로우로 합성해서 할로우입니다. 에? 이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더 지겹하면 이거 미쳐 버리겠네. 이거 내가 정말 7년 동안 왜 사는 줄 알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황토빛을 또 걷어들여요. 황토빛 물을. 이 시간 여러분의 고집을 이 시간에 걷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에? 누구는 고집 없어? 고집 세면 힘들어. 누구까지 힘들어요? 자식들까지. 여러분 잘 돼가지고 얼마 필요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말을 잘 들을까요? 자녀들이. 꼭 나를 닮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세 마디 더 오잖아요. 에? 누구 닮았겠어요? 다른 사람 닮았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빼할래. 빼라엘. 라엘 속으로 지금 들어왔으면 불분리 전치사 빼니까. 아바드티 봉사한 것이 라엘을 위해서 봉사한 거지. 내가 레아를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동사, 가령, 완료, 공성, 1인칭, 단수. 이 봉사라는 말이 가령이니까 스스로 열심히 시키지 않아도 한 거야. 누구를 기대하고? 보상인 나이를 기대하고. 이야,
우리 신랑 너무너무 멋있다. 막 시키지 않는데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 칭찬 한 가지 들으려고 할렐루야. 아, 우리 아내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순종하는 거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거를 잡아야 돼. 뭐 적어놔봐. 이러면 읽지 않잖아. 응? 자, 칼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완료야. 일을 진부진 한다고 해놓고 못하고 한다고 해놓고 물어놓고 날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미래형이면 힘들어. 완료형이야지. 끝내고 딱 처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말이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공성 1인칭 단수. 그죠? 누가 시켜도 스스로 알아서는 거를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지금 이거 아니니까 다른 걸 바꿔. 이거 안 해도 하나님 마음으로 보고 주인의 마음으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 내일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오다가 내려왔는데 어떡할까요? 기분 좋게 그렇게 박장대소면서 나를 안아주고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가 그렇게 좋아하고 막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져. 막 어느 때는 막 울어. 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는 우는 사이니까. 에? 운다고 뭐라 그래? 됐어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에? 설교도 해야 되잖아. 에? 눈에서 눈물 많이 나가면 기운 없어져. 됐어 됐어 할렐루야. 원형 아바드 요거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아바드 노동하다 일하다. 시필령은 노동을 시키다. 일을 강요하다. 봉사하게 하다. 지금 하란의 왕이기 때문에 라반이 이 안에 일꾼과 종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필령으로 시키는 거예요. 능동사역형으로. 일을 강요하다. 봉사하게 하다. 호팔령으로는 봉사하게 되다. 호팔령을 뭐였죠? 수동사역형. 봉사하게 되다. 봉사하게 되다는 직역이고 경배하다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뭐하는 것도 다 예배고 경배입니다. 어? 설교 편집하고 다 이게 예배예요. 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삶의 예배가 되어져서 오늘 드린 이론 예배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삶으로 진단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 너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느냐 이제 섬기는 것이 처리하다. 민수기 4장 26절 복종하다. 욥기서 39장 9절 힘쓰다. 신명기 5장 13절 그 다음에 종 사무엘상 4장 9절 노예 왕상 9장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노예와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귀찮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이리 뺀돌 저리 뺀돌 하다가 회개의 시기를 놓쳐서 호로를 단신 이렇게 가족에게 연단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예수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박건주 목사에게 시켰는데 안 하니까 황토빛 멍울로 슬픔을 감추고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도 저를 그리워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 뭔 말을 저 예수님 만들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와요. 예? 예와.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시는구나. 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뜻 받들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하는 것이지. 구별되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황토빛 멍울로 슬픔을 감춘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심령과 예수님의 심령이 교차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응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왔다고 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다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